재밌는데 지금? 그래? 아, 재밌대요? 나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재밌게 편집해주신다. 아, 그래? 어. 네가 그냥 따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원이 이렇게 하면 돼, 아닌가? 아, 지원이 이렇게 딱. 네, 제인 선수! 오징어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나와 있는 코보TV 리포터 최은지입니다. 고혜링 선수, 오늘 현대건설의 연습복을 입고 처음 팬들 앞에서 경기를 뛰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네요.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새롭고 더 뭔가 책임감이 좀 더 생기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인삼공사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데 저희 유니폼은 어떤가요? 유니폼이요? 네. 세련되진 것 같아요. 네. 예뻐요.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광주 팬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비영고지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이게 공식 게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더 힘도 났고 되게 감사드리고 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보컵도 앞두고 있고 새로운 팀에서 맞이하는 첫 시즌인데 네. 이번 시즌 꼭 뭐 하고 싶은 잘 본인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일단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네. 앞으로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최은지 리포터였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코보TV 리포터 고혜린입니다. 비영고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최은지 선수를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광주로 이행시를 한다면? 광! 광주로 오랑깨나 주! 주말에도 우리 배구 한 단계나 잘한다. 뭐야? 생각하고 있어? 아니, 늘 준비돼 있지. 대표팀도 다녀오시고 아주 바쁜 디시즌을 보냈는데 이번 디시즌 동안 달라진 점이나 보완하고 싶은 신점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 라바리니 감독님을 이제 그 라바리니 감독님 시기에 배구를 경험하면서 이제 배구가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아졌는지도 경험했고 이제 또 제가 어떤 거를 보완해야 될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일단 보완할 점을 말해드리면 제 그 단점을 말하는 거 그거 말 안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고 또 이제 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또 이제 책임감이 있는 그런 팀에서 언제나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에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열심히 하세요. 자신감. 파이팅! 자유 질문? 하자. 뭐. 언니한테 궁금했다고? 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만 해줘요. 지금 배가 고프신가요? 무지 고파요. 인터뷰 캠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이혼장 있어? 네. 인터뷰 캠 많이 봐주세요.